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성남 FC 후원금 중에 일부가 성남시의 체육단체가 현금으로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성남 FC 후원금은 약 160억 원이 거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으로 빼나갔다면, 자,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이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자, 수차례 현금으로 빼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돈을 흐름을 파악하고서도 또 영처 확인을 안한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으로 드러나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검사들은 박은정 지청장에게 사용처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박 지청장은 4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날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여기에 대한 항의 성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용 수상한 돈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이게 빼나간 것을 확인하고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자 이 박은정 지청장이 항의하기 위해서 바로 2인자인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뭉개기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FC 구단주를 맡았던 2015년부터 2017년 이 사이에 기업 6군데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는 야당이 2018년 6월 달에 고발한 사건인데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끌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는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었고 또 이재명 대설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 사건을 고발했던 이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어. 그래서 이 사건을 성남지청이 넘겨받았는데, 성남지청도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고 현금까지 빼낸 것도 확인하고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에서 성남 FC가 받은 160원 중에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에 흘러간 뒤에 상당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상한 돈의 흐름이지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육단체로 빠져나간 뒤에 다시 현금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이게 돈 세탁을 한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박하영 차장검사 등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은정 지청장이 결정을 미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데 이어서 친정권 검사가 수사 재개를 막았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 성남지청의 상급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신성식 검사장에게 박 차장의 사표 제출 경위와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의 경위를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 신성식 지검장이 이재명의 나왔던 중앙대학교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그동안 친여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원래 이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지검장을 신성식으로 보낸 이유도 바로 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중앙대 법대 후배를 보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자, 경찰이 작년 9월 달에 성남 FC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를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서도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무혐의 결정에 앞서서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반발하자 서면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경찰의 이재명 후보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경찰 권한으로 이 경찰의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이 이재명 후보 불송치 결정문에 적힌 무혐의 이유는 19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두산건설 등 기존 6곳의 용도 변경, 그리고 건축 인허가 등 민원이 존재한 사실과 그리고 각 기업이 성남 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두산건설 등 기업 광고 계약 담당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송치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당사자들이 그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 이 이유만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뭉갰다, 봐줬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법조인은 통상 불기소 결정문은 10장 안팎 분량이라고 말하면서 3년 3개월 동안 수사한 것 치고 황당할 정도로 부실한 맹탕 결정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과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서 성남 FC가 받은 후원금 일부가 성남시 관련 체육단체로 유입돼 현금으로 인출될 정황을 확인한 성남지청 검사들은 박하영 차장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차장검사는 다시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은정 지청장은 기록을 보겠다고 하면서 검사들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에 한동안 기록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이 사건을 뭉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 내에서 이렇게 수사를 뭉개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후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 FC 의혹이라는 것은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 무렵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성남시 의원들은 후원금이 실제 성남 FC가 썼는지 사용 내역을 제출하려고 성남시와 성남 FC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성남시 등은 성남 FC의 경영과 영업상 기밀이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성남시가 두산과 네이버, 농협, 그리고 분당 차병원과 현대백화점, 알파돔 시체에서 성남 FC 후원금을 모두 160여억 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후원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부시장과 권한대행을 지냈던 이재철 국민검증특위위원은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원금 유치에 관련된 성과 수당과 지급을 포함해서 성남 FC 예산의 사용처를 알아보려고 해도 성남 FC 측에서는 시장 권한 대행인 자신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 FC 간부들은 2층의 뜻, 2층은 이 성남시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건물에 2층의 뜻이라면서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2층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집무실과 측근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들은 실제 성남 FC와 직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공공배달서비스 운영회사인 코리아 경기도라는 회사의 이석훈 대표는 2014년 5월 달에 성남 FC 마케팅 사업 부장을 시작으로 홍보 마케팅 실장을 거쳐서 2016년에 성남 FC 대표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인 2019년 2월 달에 코리아 경기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이사인 마술사 출신인 신모 씨는 홍보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성남 FC에서 홍보 이벤트 마스코트 인력 공급 그리고 게릴라 이벤트 명목으로 8천여만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지청에 대한 경위를 조사
하도록 맡긴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녀 성향으로 꼽히는 신성식 지검장은 지난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KBS가 오보를 하도록 이렇게 그 제보를 했다. 오보를 하도록 제보를 한 인물로 지목돼서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도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원지검장으로 지휘하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성남지청장의 친녀 검사를 아친 것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 덮기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 FC 사건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막았다 하는 것이 지금 박은정 지청장 쪽의 이 수사 관련된 흐름인 것 같고 여기다 또 진상조사를 알아봐라 하는 김오수도 이재명의 후배, 대학 후배가 있는 신성식 지검장에게 맡겼고 신성식은 그동안 이 친녀 성향의 강한 반윤, 윤석열 후보를 반대하면서 징계하는 데 앞장서왔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철저하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여러 요구대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남FC가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